무서워. 뭐야? 비가 와요, 비가. 비가 점점 많이 와요. 아유, 문은 또 죄다 열어놔가지고. 안녕하세요, 검지님들, 엄지입니다. 오늘은 포천에 있는 계곡 캠핑장에 솔캠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포천 계곡 캠핑장이고요. 저는 평일 1박에 45,000원을 냈고 관리실에서 열 체크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쓰레기 봉투 받아서 왔습니다. 여기도 저번에 엄마랑 계곡 캠핑장 갔던 것처럼 바로 앞에 계곡이에요. 좀 넓은 계곡 캠핑장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는 C10 사이트 예약했고요. 여기 바로 앞에 계곡입니다. 물 졸졸 흐르죠? 수심이 좀 있어 보여. 오, 햇빛 장난 아니에요. 일단은 텐트부터 치고 땀 좀 빼고 나서 계곡 들어가서 좀 쉴게요. 감사합니다. 더워 죽겠어요. 더워.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더워. 아유, 더워. 더워, 더워, 더워. 빨리 계곡물에 들어가고 싶어요. 됐어. 짠, 세팅 다 했습니다. 와, 힘들었어. 여기 앞쪽에는 테이블 의자, 쿨러, 워터저그 이렇게 놨고요. 안에 선풍기랑 에어매트, 라이너, 베개 이렇게 놨어요. 더워가지고 침낭은 안 덮을 것 같아서 라이너만 덮고 자려고요. 옆쪽에는 가방 뒀습니다. 진짜 너무 심하게 더웠어요. 땀 한 바가지 흘렸네. 이제 양말 벗고 계곡물 들어갈까 봐요. 이 숟가루. 우와. 뭐야? 왜 갑자기 비가? 지금 보시면은 비가 와요, 비가.
아, 미숫가루 들고 테이블 들고 왔는데 웬걸? 비 오네? 비가 점점 많이 와요.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안 되겠다. 계곡물에 몸 좀 식히려고 왔는데 비가 오네? 한 2분 있었나? 안 될 것 같아요.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이씨. 문은 또 죄다 열어놔가지고. 에휴. 뭐야, 소나기였어? 갑자기 왜 파래져? 비 와서 급하게 텐트 문 다 닫고 막 테이블 갖고 왔는데 해가 떠요. 비가 멈췄어. 끈끈해요. 끈끈해. 습하고 끈끈해졌어. 그래도 계곡 캠핑장 왔는데 이대로 있을 순 없지. 다시 가서 좀 몸 좀 식히고 그러고 샤워해야겠어요. 아이고. 살 것 같다. 우와, 시원해. 우와, 엄청 커. 이런 데 물고기 있었는데 안 보여. 제가 가면 도망가요. 안 보인다, 카메라에. 여기 애기들 있는데. 이거 보여요? 보여? 여기. 아까 엄청 큰 애들도 있었는데? 샤워하고 왔더니 좀 살 것 같아요. 뽀송뽀송해졌어. 지금 6시 19분이니까 저녁을 먹어볼까 봐요. 오늘은 계곡물에서 놀다 왔으니까 백숙 먹어야죠. 이열치열. 어떡하지? 미안하다. 아빠 다리 좀 해주렴. 뒤집으면 되려나? 됐다. 능이버섯 삼계탕 재료 사왔습니다. 다칠까 모르겠네. 안 다쳐. 다쳐야 되는데. 아유, 노곤노곤하다. 아이고. 백숙 끓이려면 1시간 정도는 푹 끓여야 돼서 좀 누워있을까봐요. 노곤노곤해. 오늘 올림픽 가는데. 야구 준결승전이거든요, 오늘? 일본이랑 하는데 7시에 좀 있으면 하겠다. 오씨.
야구 볼 준비를 해볼까요? 이런 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노트북 갖고 왔습니다. 삼계탕 딱 먹으면서 야구 딱 보고 우리가 일본한테 또 이기고 이기겠죠? 이겨야 돼. 이길 거야. 오케이. 요즘에는 캠핑장에 다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편해. 와이파이 되는 캠핑장들이 너무 많아요. 한국 역시 IT 강국 아닙니까? 너무 좋아. 엄청 빨라. 5G야. 그치. 오. 화이팅! 잘 참았다, 잘 참았다. 넘어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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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. 이정우. 어허. 못 잡았어, 못 잡았어, 못 잡았어. 오, 다 익은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바빠 바빠. 닭도 뜯어야겠고 야구도 봐야겠고. 에? 잘 좀 치지. 선수 부상인데. 아휴, 몸에 맞아가지고 일로 가요, 일로. 집에서 찹쌀밥 해왔어요. 이야. 한 방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. 엄청 껌해. 능이 버섯 때문에 그런가? 오오오오, 눌러붙은다. 으아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김치 너무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끝. 오. 졌어요. 졌어. 졌어. 5-1로 졌어. 그래도 미국이랑 제2 준결승 할 때 그때 이기면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응원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못해. 한일전이었는데. 너무너무 아쉽다. 이제 밖에 나가서 불멍하면서 감자 구워 먹으려고요. 응원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고파. 아쉬워. 와, 한 번 썼다고, 씨. 너무하네. 어떻게 했더라?
잘 찬다. 엄청 잘 익었네. 뜨거. 뒤에 차 소리가 되게 심해요. 지금 6시 17분이라 옆에 사람들은 자고 있나 봐요. 되게 조용해. 저는 너무 배가 고파요. 뭐 좀 먹어야겠어. 배고파서 깼어. 아침에 쌀쌀하네. 의정부식 부대볶음을 먹어보겠습니다. 뭐가 많이 들어있네. 되게 맛있는데? 밥 먹다 보니까 해 뜬다, 해 떠.
날이 밝고 있어요. 하, 오늘도 엄청 더울 것 같아. 구름 한 점 없어. 먹다 포기했어요. 이것마저 너무 매워. 저는 맷질이라 입술이 퉁퉁 부었어. 매워가지고. 매워.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니네. 차 소리. 도심을 벗어 자연에서 힐링을 하고 싶은데 저놈의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구만. 와, 이제 헬기까지. 포천이 군부대가 많아. 네, 좀 있으면 해가 더 많이 들 텐데 더우니까 땀나기 전에 슬슬 철수를 해보겠습니다. 완벽하게 다 치웠습니다. 깔끔하죠? 이제 집에 가서 텐트 좀 젖어가지고 텐트 말리고 정리해야 돼요. 이렇게 나 홀로 계곡 캠핑 여행이 끝났습니다. 아, 여기는 계곡도 되게 넓고 수심도 좀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 차다디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.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되게 소음이었어.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에서 좀 힐링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계곡은 정말 정말 좋았어요. 전 사이트가 다 계곡뷰라 그 점은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 계곡 사이트 예약하기도 힘들잖아요. 그쵸?
그리고 올림픽도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패배해서 좀 아쉬웠어요. 다음 경기는 꼭 이기길 바라며.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뿅!